핸드폰 가방에 넣으세요. 선생님 눈에 보이면 안 되면 핸드폰. 혹시 다현이 뭐 펜이나 뭐 이면지 이런 거 필요해? 아, 다현이. 네. 다현이 뭐 펜 같은 거 필요해? 다 가져왔어? 네. 알겠어. 우리 날민지 뭐 필요해? 안 필요해.
This unpredictability가 가리키는 걸 본문에서 찾아 적으세요라고 하면 뭘 적어야 됩니까? 다큐멘터리를 적으면 됩니까? 그러면요? 그치, 캐릭터와 감독을 아무 때나 놀래킬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예측 불가능성이죠. 근데 저희 서술이 안 나오는데. 어? 맞아. 거짓말. 진짜로? 얘들아, 기사회생이라고 하니? 지난번에 서술형을 계속 조져놨던 거 말인데, 이번에 복구 시킬 때인 것 같다. 그죠? 서술. 네, 감탄스럽네요. 다행입니다. 자, 합시다. 버투터 오민지. 혹시 오민지라고 부르는 것에 기분이 나쁠 수 있을까? 아니요, 괜찮아요. 랄민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할 수 있을까? 야, 선생님, 민지 하면은 저희가 알아서 눈치거든요. 어, 민지? 어, 그렇게 하면 제 눈빛을 보고. 아, 그게 민지야. 저요. 아니, 민지야. 아, 다시. 민지야. 아닌데? 그, 아, 뭐 이건 천차 고민을 해볼까? 민지 A, 민지 B 어때? 별로야? 랄민지가 막. 민지? 나 민지띠. 민지. 자, 선생님 고민해봅시다. 어.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다큐멘터리를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포함으로써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다. 네, 얘들아 여기 봐. 이 시간에 키는 건 뭐야? 네, 예측 불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수 대명사의 미수로 봤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는 5형식인데, 이번에 목적격 보호자리 뭐하니? Interesting 형용사 왔습니다. 임수민! 이거 될까? 아니요. 오, 왜 안 될까요? 약간 아 약간부터 지금 틀렸어. 얘기해봐. 약간 시드는 이렇게 약간 느낌은 있고. 아 자 얘들아, 헤이 지금 분사 물어보는 거 알아? ing 물어보는 거 이제 현재 분사 능동인지 아니면 pp면 과거 분사 수동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다큐멘터리랑 목적격 보호를 생각해야지. 다큐멘터리랑 놀라? 아, 그 뭐냐? 다큐멘터리랑 흥미를 느껴? 아니면 흥미를 줘? 좋아요. 그러면 뭐 써야 돼? 현재 분사 쓰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다음 문장. 수미. 네. 그 저층 모돌이 시민과 정부 사이에 일어난 일이던지 아니면 그 감독과 시? 시민이요. 아, 시민! 네. 그리고 그 감독과 그의 팀 사이에 일어난 일이던지, 아, 그들이 영화를 만들 때, 만들 때, 그 갈등은 진정성이 있다. 좋습니다. 자, 질문이야. 유로야! 네. 외도를 아, 2%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아니요. 왜 안 되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연아, 2% 바꿀 수 있을까? 네. 자, 왜 바꿀 수 있어? 인지 아닌지에. 네, 알겠습니다. 지우야, 바꿀 수 있어? 자, 네, 알겠습니다. 다연아, 바꿀 수 있어? 잘 모르겠어? 민지야. 민지야. 네? 바꿀 수 있을까? 낯이 없어서 바꿀 수 있지. 낯이 없어서 바꿀 수 있다? 박서진. 네? 이제 정답 얘기하자.
바꿀 수 없지? 우리 마 바꿀 수 있니? 안 돼요. 저 왜 안 되지? 주어. 문사? 주어. 부사, 부사, 부사들. 네, 맞습니다. 자, 아마 주어, 주어 하는 애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라고 하려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주어 자리야? 이게 어떻게 주어 자리야? 주어 자리가 아니라, 이게 주어일 거면, 이거 뒤에 동사 하나 딱 나와야지. 이게 주어 자리가 아니라, 이 든지 아니든지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주어 자리도 아니고 목적어 자리도 아니고 보어 자리도 아니니까 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사절이 아니라 무슨 절? 부사절인 거야. 부사절일 때 외계밖에 안 된다고 몇 번을 아 이거 신입생들한테 위상 떨어져서 안 되겠네. 다시 얘들아 여기 무슨 절? 부사절이어서 뭐는 안 된다? 이건 안 되고 꼭 외절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센틱 동그라미하고 동의어 조사합니다. 진정성 있는 진짜의라는 형용사인데요. 어센틱을 네이버에 치면은요 동의어랑 반의어가 쫙 뜨거든. 그 중에 동의어 바꿔서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세 개를 조사해서 오면 이게 숙제를 안 해오면 숙소기 보강이라고 보강을 해야 되니까 숙제 꼭 열심히 해야 돼. 피번에 들어갈 연결사 뭡니까? 네, 네? 이나는 월드로 또 들어갑니까? 인 에디션이죠. 자, 해서 나연이가 해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큰 고통을 가진 주인공을 선택함으로써 증가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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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 아니고 극적인 효과입니다. 게다가 극적인 효과가 증가될 수 있는데, 서브젝트를 선택함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뭐지? 위험을 말이 안 나오네.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서브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나 뻔들이랑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달라? 회사. 아 그래? 효는 어떻게 다르니? 뭐였어? 민지 어떻게 달라? 의미가 달라. 맞아? 어떻게 달라? 아, 아빠. 맞는 거? 야, 우리 장난친 거야. 방어에 장난. 니네 웃으라고 장난친 거야. 어떻게 달라, 지금? 유리는 어떻게 달라? 좋아요? 네. 와, 잠깐만. 질문을 할수록. 이번에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내가 대답할게. 뻥을 하면은 추상적으로 먹은 거야. 더 나아가서 라는 의미고 뻥들은 진짜 이 물리적 거리가 먼 거야. 그래서 지금 뻥들을 안 쓰고 뻥을 쓰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할까요? 사영아 네. Can be increased 수동태잖아. 네. 왜 수동태를 써야 되지 지금? 아니. 네. 바이 플러스 행위자는 아닌데요. 바이 플러스 행위자 아니에요. 다른 건가 찾으세요. 목적어가 네 뒤에 원래 사실 increase가 타동사도 되잖아 얘들아.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문법 고치면 됩니다. 잘못 나와 있으면. 자 마지막 문장 유로. 관객은 결과에 그해 더 능성이 더 많아진다. 아니야? 여기 더 간다. 이제 더 많은 나눔이
얘들아, 서브젝트 has a lot under line이 무슨 말이야? 어, 뭐라고? 그렇지. 자, 여기 보세요.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러 이제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고 있는 주인공을 선택하면은 극적 효과가 올라간다고 했잖아. 왜 그런 거냐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 결과에 신경을 쓸 건데 여기 조건이 달렸어. 만일 뭐 한다면? 일부러 선택한 그 서브젝트 있잖아. 이 서브젝트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고 약간 극적인 일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조건이 달리면 이 사람들이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뭐 볼 게 없네요. 이 내용을. 이거 하나만 물어볼까? 민지야, 바꿀 수 있는 거 다 얘기해 줄래? 얼라시야? 아, 얼라. 멋지 스치는 게 분파라고요? 네, 자, 얘들아. 뭔지 알지? 비유급 강조야. 뒤에 있는 머리라는 비유급을 수식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멋지, 스틸, 컬, 이벤이랑 바꿔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if 조건절에 있는 대신 무슨데? 네,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잘 보면 대 앞에 선행사 명사가 없고요. 뒷문장 완전하죠? 어, 정말 재미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할 거 있나요? 네. 여기서 주제로 보면 조금 이상해. 캐릭터로 보는 게 나아. 주인공. 또 궁금한 게 있나요? 네, 접속사 뭐뭐 할 때입니다. 여기 필름 만들 때가 됩니다. 그래서 when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누런스가 뭐야? 뭉툭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뭉툭한이라고 하면 니네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직설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어. 직설적이고 너무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덜 깊은 말, 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걸 포함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블런트 여기서 뭉툭한으로 해서 키우지 마세요. 뭉툭한으로 하면 니네가 이해가 안 될 거라고. 무조건 직설적인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Why do people use euphemism? 왜 사람들이 euphemism, 그러니까 우회해서 말하기를 사용하는 걸까? 다음 문장을 수빈이가 해석하세요. 그들은 아마도 인생의 거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을 참을 수 있게 만들고 모욕적인 것을 덜 모욕적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네, 좋습니다. 대의로서 걔네들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가 지금 여기서 뭐야? 유피미즘 사용하는 것. 왜 그렇게 하냐면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목적을 나타냅니다. 자, 얘들아. 여기 무슨 이야기야? 여기? 네, 투생략입니다. 기억나니? 페이프의 목적으로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지만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지금 헬프 뒤에 동사가 두 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거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에 여기 잘 봐라. 투부정사 구가요. 지금 문장이 형식을 갖고 있어. 오유림 몇 형식이야? 네, 오형식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동사로 볼게요. 투부정사지만.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잘 봅니다. 여기 보면 더 플러스 형용사야.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면 뭐가 되지? 명사가 됩니다. 복수 명사가 돼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똑같죠? To make, 만들기 위해. 이번에는 모욕적인 것을 모욕적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D-offensive라고 되어 있거든.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여기도 뭐야? 복수 명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수미야. 네. 여기랑 여기다가 부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야? 그 이유가 명사 수신 아니면 아니면 자리 때문이죠. 네? 자리 때문이죠. 문장의 구조 성분 중에 목적격 보어. 보어 자리라서 부사 안 됩니다. 수미야. 네. 선생님 수미한테 왜 물어봤는 줄 알아? 그냥 아무나 찍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네. 수미야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어. 맞아요. 보어 자리에 부사 쓰면 안 된다는 걸 아. 수미가 되게 잘 까먹어. 네. 까먹지 마. 네. 다음. A 뭐 들어가야됩니까? 상호앱을 넣어서 유리미가 해석하세요. 이슈까지 뭐 헷갈리면 가로를 쳐 놓으세요. 왼절에 있는 데이는 누구야? 나연아. 네, 유피미즌즈 복수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데이입니다. 데이는 지금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왼절의 동사를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유피미즘이겠죠. 유피미즘이 이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낼 때 사용이 된다면 유피미즘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까지 괜찮을까? 혹시 다연아, 민지야, 선생님 설명 좀 빠르니? 괜찮아? 솔직하게 좀 빨라? 괜찮아? 알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못 들은 게 있거나 다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손 들고 얼마든지 요청해도 돼요. 다음 문장 서영이. 예를 들어
동치가가 한 말 중 하나는 다소 진실과 거리가 멀다 라고 암시한다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자, 자 만약에 자, 봐봐 정치가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정치가가 메인지케이트 만약에 암시를 해, 근데 뭐라고 암시하냐면 자 여러분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는요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진실과 좀 불일치합니다. 이게 원래 무슨 말이야? 저 거짓말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회적으로 제가 한 말은 거리랑 진실과 거리가 좀 멉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너무 문제지 않겠어? 자, 콤마 미닝 보겠습니다. 분사 구문 맞습니까? 분사면 현재 분사 말고 PP 멘트를 써도 되는 겁니까 현재? 자, 안 되는 이유 유로가 얘기해봐. 토요일에도 유로한테 이거 물어봤었다. 아 그래요? 유로가 나한테 물어봤었어. 왜 PP가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되라고 했는데 뭐 과연 기억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속적. 그건 아니고요. 왜. 네. 자, 분사라고. 분사면 태를 물어보는 거야.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뒤에 목적어 유로 확인하면 돼. 있어 없어? 있어요. 네. 뒤에 보면 대절이 얘들아. 저 무슨 대시야? 접속사 대 아니야? 접속사 대시면 명사절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미니 의미하다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필요합니다. 다시 여기 PP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사진. 훨씬 더 심각한 이슈는 사지연 전문가를 훨씬 더 심각한 이슈는 비참한 상태가 합리적이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조치에 대한 욕구가 덜 중요하게 보이게 하면서 사지연 전문가를 표준 이하의 주거로 표현하는 것을 생각한다. 네. 자, 봐봐. 다 빠개져가는 빈민가가 있어. 이걸 나라에서 포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표준 이하 주거지역이라고 얘기를 해. 별로 안 심각해 보이지 않니, 갑자기? 그래서 더 심각한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 이미 다 쇠퇴해버린 빈민가를 as 뭐라고 얘기해? 표준 이하 주거지역이라고 describing 하는 게 정말 심각한 예시래. 뒤에 보면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아마 접속사 because였을 거야. 자 왜냐하면 만들기 때문이야 이런 표현은. 되게 비참한 상태를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인 거야. 그리고 솔직히 다 무너져가는 빈민가면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계 지원비를 준다든지 그런 액션이 필요하잖아. 그런 액션에 대한 필요성을 만들어.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 늘 중요해 보이게 만든다. 여기 문장 구조 형식 잠깐만 다시 보자. 여기 앞까지는 괜찮지? 근데 만들어. 안 좋은 상태를 보이게 만들어. 목적어 두 개인 거야. 그리고 필요성도 덜 중요해 보이게 만든다. 잘 보세요. 내 설명 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하고 나 다시 봐. 어필이나 씀이나 원래 뒤에 투부정사 와서 어떻게 투부정사하게 보인다라는 의미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어필도 그렇고 여기 씀도 그렇고 뒤에 뭐가 없어? 투부정사가 없어. 쌤한테 배운 애들은 알지. 왜 없는 거야? 왜 없는 거야, 쌤? 뭐지? 힌트를 주시면 안 돼요? 힌트가 어딨어, 여기. 아. 빨리 얘기해. 왜 없는 거야?
네, 여기 보세요. 선생님 설명 잘 들어.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여기는 초보정사를 생략을 할 수 있을 때가 딱 한 상황이 있어. 언제냐면 이 뒤에 형용사가 오면 생략을 할 때.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형용사가 오면 이 초보정사는 무조건 뭐야? 투비야. 형용사가 뒤에 오니까. 그래서 CB랑 appear to be하고 형용사가 온다면 뒤 명사는 안 돼. 형용사가 온다면 to be를 생략할 수 있어. 이걸 모르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CB랑 뭐 appear 동사니까 뒤에 부사를 쓰려는 애들이 속출해. 이거 안 돼. 왜냐? 얘네 뒤에는 to be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쓸 거면 형용사를 써줘야 돼. 심지어 모의고사 29번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얼마 안 됐어. 22년도 고 2과였는지 고 3과였는지 나왔었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심프 부위에 형용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저걸 생략할 수 있고 그 투 부정사를 투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심이랑 어필에 대해 형용사가 남아 있다면. 투부정사는 무조건 투비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비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지 사실. 혹시 민지 선생님 설명 이해됐을까? 그냥 이형식 동사 보고 이형식 동사 맞아. 심이랑 어필. 심 그게 굳이 투부정사가 생략됐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바로 그게 아니라 어필이랑 투부 어필이랑 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자체가 이형식. 근데 투부정사 대신 그 역할을 형용사가 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대신에 형용사가 뭐의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되냐고? 네. 그렇게 봐도 돼. 근데 이걸 모르는 애들이 심이랑 어필 뒤에 부사를 쓰기 때문에 이게 왜 형용사여야만 하는지 이유를 얘기해 줄 거야. 중간에 투비 생략인데 비동사 뒤에 부사를 어떻게 써? 무조건 투비 생략이라서 형용사만 와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원래 appear to be reasonable이고요 seem to be less important니 reasonable이랑 important를 꼭 형용사로 보정을 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지금은 10분 촬영을
revert to differentiate to it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혹시 앞으로 와줄 수 있을까? 미안.
지도를 그릴 때 그들은 피처를 추가한다. 피처가 뭔데요? 단어 조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제 특징? 근데 이게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징 맞아? 네. 특징을 추가한다. 네, 어떤 네. 특징을 추가하죠? 네,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좋아요. 추가합니다. 작은 도시와 네, 잘했습니다. 피처 동그라미하고 특징, 특성과 같은 의미인 단어를 세 가지 조사해 오세요. 질문입니다, 서영아. 왜 현재 분사 쓴 거지? 현재 분사요? 네, 뭘 그리는 건지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드로잉인 겁니다. PP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사실 왠이 접속사인데 왜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닌 거야? 분사 구문이니까. J는 데이랑 주어가 똑같았으니까. 그 피처 뒤에 있는 대절 바로 치겠습니다. 우리 말고 무슨데? 네, 주격 관계 대명사 내겠습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면 단수 선행사이기 때문에 대절에 있는 동사도 단수여야지 두가 오면 안 됩니다. 다음 단수미. 페이퍼 타운으로 알려져 있는 그것은 작품이 복제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야, 얘들아, 문장이 논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명령문이야, 이게? 네,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접속사도 빼고 주어도 빼고 원래 있던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 논이 된 겁니다. 그러면 노인이 아닌 이유 얘기해보세요. 노인이 아닌 이유 얘기해. 목적어가 없잖아. 원래 이거 아니야? 아니, A를 B라고 알자. 근데 보면 지금 뭐가 없어? A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PP로 오는 거지. 수동의 의미.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음에 네, 프로프 뒤에 온 뜻은 무슨 뜻입니까? 동격의 대신이야, 동격의 대. 프로프를 수식 중이죠. 이때 가주진 줄 아닙니다. 네,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어요. 페이퍼 타운이 그려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서프라이징이 부분을 수빈이가 하세요. 놀랍게도 몇몇 페이퍼 타운은 인정을 받았다. 이 짧네. 네, B번에 들어가면 연결선은 뭡니까? For instance 예를 들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유로가 해달 겁니다. 예를 들어 아글로는 뉴욕. 뉴욕의 아글로는 아글로 맞아 이거? 아 에이글로? 에이글로. 뉴욕의 에이글로는 종이 마을로 시작했지만 실제 마을 로부터 업그레이드 됐다. 열고 그 학교에서 여기 나왔어? 그래? 나가 학교 있지? 할로윈을 학교에서 분사 고문으로 보시는 거 맞아? 앞에 있는 타운을 수식한다고 하셨어? 딱히 뭔 말 없으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어? 분사구문이라고 말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전문이라고 본 거예요. 모험 이후에라고 써놓은 거. 모험 이후에. 그러면 선생님도 분사 부문으로 보신 것 같아요. 원래 애프터 it followed the opening of a general store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following입니다. ing 와야 돼요. 투부 정사 안 되고 수식인 게 아니라서. 근데 혹시 모르니 학교 가서 다시 한번 여러 번 물어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시니까 앞에 있는 타운 수식이지 하는 투부 정서도 가능해지거든. 뭐 아무튼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에이글로가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존재하지 않는 종이 도시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이후에 찐 타운으로 바뀌었냐면 베이글로 제네럴 스토어라고 불리는 어떤 지역에 제네럴 스토어의 스토어가 열렸나봐. 그 스토어가 열린 다음에 그 차후에 이후에 찐 타운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볼까요? 자, 이 문장에서 콜드는 동사가 아니다? 다현아, 그러면 콜드는 동사가 아니면 뭘까? 뭐랬어? 수미야, 네. 분사가 아니면 뭐지? 분사요? 네, 분사입니다. 앞에 있는 사이트 지역을 수식할 건데 서진아, 폴링으로 바꿔도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는? 누가 부어갔어. 네, 자, 얘들아, 이 뒤에 있는 에이글로 제네럴 스토어를 말이야. 목적으로 보면 안 되지. 콜이 몇 형식 동사인데? 5형식. 누구를 뭐뭐라고 부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적어가 남은 게 아니라 뭐뭐라고 부르다 할 때 그 목적 부호가 남아 있는 거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 PP를 쓰는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 사이트 뒤에 뭐 생략으로 볼 수 있어? 네, 위치 워즈 정도면 되겠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나요? 1 플러스 i 다음 문장 있잖아요. 네. 1 플러스 ing를 너무 그냥 메소드 꺼내주는 걸 보는 거예요? 어디? 연결사 b 뒤에? a 뒤에. 아, A 뒤에 메소드 뒤에 있는 for ing가 메소드를 수식하는 거냐고? 네. 그러면 그냥 뭐 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킹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지? 왜냐면 이게 메소드가 방법이라는 명사잖아. 명사 뒤에 만약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오면 중간에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으로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꾸미는 거야. 이거 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괜찮아? 네. 또 질문 있나요? 여기 내용 이해됐어? 지도를 제작할 때 저작권 문제 때문에 페이퍼 타운을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사례로는 페이퍼 타운이 진짜 타운이 되기도 한다. 그런 예시가 있다. 넘어갈까요? 민지는 내신 몇 등급이야? 오! 유림이가 몇 등급이야? 1등급이야. 민지는 전 과목이 다 1등급이야. 말해야 돼요? 어? 충분한 대답이 있어. 야, 혹시나 할 사람 물어봤어. 할까요?
오늘 시간표 재조정한 것에 대해서 뭐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얘기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선생님이 갑자기 시간을 바꾸셨어. 그냥 이렇게 앞뒤 다 잘라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베스트냐면 엄마 우리 반이 아빠 우리 반이 곧 15명이 돼. 근데 이러면 집중이 좀 힘들고 관리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좀 우리 사이에도 분반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다들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표를 여러 개 만들어주셔서 난 그 가능한 시간대 하나 골라서 바꾼 거야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 우리 신입이 친구들 집 가서 말씀 잘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전화를 드려서 얘기하겠지만. 자, 누구 차례? 저? 유로 했지? 지우. 지우. 4번은 조금 실패한. 아, 내가 하려 했는데. 4번은 조금 실패한다. 자, 이제 니가 해. 4번은 실패한데 한 가지 이유는. 네. 잘못한 사람과 희생자? 사건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근데?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이유인데요. 무생략이네요. 무생략이야? 복권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삘 잡은 거야. 이게 복권되면 사과가 이유를 실패하다요. 그래서 복권돼. 그럼 무생략이 아니라 이게 시간이 걸릴 만한 질문이야? 관계부사 Y 생략이죠. 또는 네, 관계부사 대용에 대신에 또는 for h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관계부사 y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for which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아, 부사 쓴 이유 얘기해줘라. 부사 쓴 이유 얘기해줘라. 이벤트 소식이라고? 부사 형용사가 명사 소식 부사가 나머지 다 소식 아니요. 선생님 물 떠오는 동안 제대로 생각을 해놔야 돼. 도와주지 마 서영이. 네, 잘했습니다. 자, 이글쌤의
펄슨을 내려치듯이는 요 분사 구문이라서 주어 동사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문제가 나온다면 분사의 태문세가 나올 수는 있겠죠. 이것의 뜻은 네? 안 되는 이유는 네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Have found 뒤에 있는 that은 지금 무슨 뜻이야 민지야? 아니야 이쪽 민지한테 물은 거 맞아. 무슨 대시라고? 네 명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왜냐하면 동사 뒤에 있죠. 대절의 주어는 동사고 관계에서 거의 나오는데 후부처 함까지가 이제 도주 수식이고 대절의 도주에 대한 동사는 텐트투가 나오는 겁니다. 유로야 여기 댐실무즈 말이야? 데모로 바꿔도 될까? 안 되지 않을까요? 자, 왜 안 될까요? 댐셀브즈, 마이셀프, 이셀프, 힘셀프 같은 애들을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하지? 제귀 대명사라고 합니다. 제귀 대명사를 쓰는 상황은 몇 가지야 얘들아?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용법? 제귀용법. 두 번째가? 네, 강조용법이죠. 이거는 뭐 꼭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모르는 사람은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제귀용법은 언제 제귀 대명사를 쓰는 게 제귀용법이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걸 이제 제귀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때는 생략하면 안 되고 꼭 제귀 대명사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강조용법은 진짜 말 그대로 강조하고 싶을 때 쓰고요. 목적어 자리에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본인들이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맞지? 이 투부정사 앞에 물론 의미상조가 써져 있지 않지만 뻔하잖아. 맞지? 본인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어, 목적어가 같다고 보고요. 댐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그냥 대명사 아니고 주목이 똑같아서 꼭 제기 대명사로 써야 하며 동시에 생략이 불가능하다. 스님. 네! 저때 주어는 리서처예요? 아니요. 초보정사의 의미상주어를 생각해야지. 그 누구지? 빅팀이랑 누구였지? 오펜스였네. 네, 그 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혹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또 있나요? 아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거의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구만. 네, 해를 봐한 사람들. 아직 여기에 빅팀 얘기가 저 자세하게 안 나왔지. 네, 그럼 얘네들입니다. 해를 봐하는 오펜서들만. 좋아요. 또? 다음. 나연이까지 했나? 유림이 하심. 되겠죠. And she
반대로 그녀는 아마라도 볼 건데 그 잘못을 as 어떻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 크게. 자, 여기 C, A, as, B 구조고요.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C에다 동그라미를 하고요.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세 개 더 조사해 오세요. 다음에 댄디를 볼게요. 이지의 네모합니다. 김민지. 네? 여기서 이지의 역할. 훌륭합니다. 대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지금 어떤 것을 대신하고 있걸랑요? 뭘 대신하고 있을까요? 아, 잠깐만. 이거는 대동사보다요, 뒤에 있는 보어를 그냥 생략했다 라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자, 이제 뒤에 뭐가 반복됐죠? 비걸이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진짜 크다기보다는 이런 의미고요. 여기 비걸이 반복돼서 그냥 생략한 겁니다. 대동사로 보기 힘든 이유는 이 앞에 직접적으로 비동사가 나오지 않아서 대동사로 보기 힘듭니다. 그냥 반복됐기 때문에 어부 반복이라고 하나 삭제했다 라고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어가 와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괜히 does로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이 does, 비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다음 2번이 쓸모없는 문장이죠? 네. 네, 2번을 지우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유리까지 했니? 네. 서영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라서 날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항상 가능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명사기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 주비 생략으로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기에 전치사가 왔을 때도 생략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 명사기에 분사구가 왔을 때도 주비 생략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4번 문장은 서진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스스로 진지 믿을 거고, 그리고 양쪽 입장에 매력이 있다. 네. 자, 각각의 사람들, 그러니까 공격한 사람과 공격을 받은 모든 각각의 사람들은 본인만의 진실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한 측면에만? 아니, 양쪽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리미.
아 이거? 어! 이거는 관대로 봐도 되고 의문사로 봐도 돼. 무엇이 발생했는지에 집중을 해라 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생한 것이 될 수도 있어. 뭐로 보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뒤는 관계의 대명사 절이거든. 왜냐면 삽입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의문사로 쓰고 이건 관대로 썼을 것 같지 않아? 쓸 거면 둘 다 관대로 썼지. 그래서 것, 것이 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 맨 위에 문장이요. 응? 그 대시 끝까지 그냥 읽힌 거예요? 100부터 끝까지? 디퍼런트까지? 첫 번째 문장? 네. 100부터 대시 어디서? 매일 이슬 뒤에.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이 대신 접속사들 맞습니까? 네, 보호자리 있기 때문에 명사절 되시겠죠. 자, 또 질문하세요. 유로 질문 있니? 네. 어, 해! 근데 왜 손을 안 들고 왜 손 주무르고 있는 거야? 헷갈리게. 전동사, 질문사 아까 뭐라 하셨는데 그... 아... 나름 천천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설명할게. 영어에는 중동사라는 애가들이 있는데 준사약동사처럼 애매한 애들이 몇 개. 동사는 아닌데 동사 같은 애들이 세 개가 있어요. 소문형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어. 얘네들은 첫 번째 특징이 부사 수치를 받아. 뒤에 목적어가 와. 사실 우리가 명사 다음에 명사를 안 쓴단 말이야. 그 명사 콤마 명사 말고 진짜 명사를 연달아서 쓰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동명사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어. 왜? 얘는 동사기 동사의 성질을 버리지 못해서 동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거든. 그래서 명사 명사가 가능해. 뭐 이런 거 얘기한 겁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요? 그러면 숙제 낼게. 우리 오늘 몇 개 나왔니? 세 개? 네, 네 개.
여덟 분이네요. 아, 아홉 분이에요. 아, 이번 주까지는 클리닉이 토요일 6시, 8시요. 다현이 토요일 6시, 8시 가능해? 우리 클리닉이라서 그때 와서 빠바 단어 시험 보면 돼. 뜻스펠 사실 어? 어! 아~ 잠깐만 그러면 일단 클리닉 설명할게. 단어 스펠링 안 봅니다. 서술형이 없어져서. 네, 끝 시험만 볼 거고요. 그리고 다현이랑 민지한테 선생님이 오늘 영상을 쏴줄 거야. 우리가 이미 저번 주에 두 번 진도 나왔거든. 그거 영상을 보고 토요일까지 캐리가 다 되어서 와야 돼. 총 4시간이거든, 영상이. 시간 될 때 2시간. 또 될 때 2시간 이렇게 보고 필기 다 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네는 우리 빠바 9강부터잖아. 9강부터, 9강의 1번부터 할 수 있는 만큼 클리닉 진행하면 돼. 최대한 빨리 해야 돼. 너네 애들보다 일찍 늦게 시작했으니까. 양이 생각보다 많아. 송지 프린트가 뭐냐면, 너가 나한테 설명해. 네. 수미가 설명해줄 거야. 네. 어, 토요일 6시 안 된다고? 진짜? 그러면은, 토요일에 또 가능한 시간이 있어? 아니면 금요일이 편해? 이번 주, 이번 주. 문장이 된 시간인데. 어, 아까 혹시 금요일 6 사이 해보다 안 풀리냐?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그냥 금요일 6화에 와. 근데 아니, 사실. 아까 민지 반 일단 중요해봐. 반 바꾸면 뭐였지? 토식. 학할 토식이었어? 토요일 12시부터 8시까지 다 돼. 중간에 2시간 쪼개면 하면 돼. 너 가능해? 어 맞아. 그냥 금 6팔이 나을 것 같아. 이번 주부터 그냥 쭉 클리닉 토요일 금요일 6팔에 하면 돼. 강의실은 여기가 아니라 상담받은 1반 기억나? 거기 중에 1번으로 된 강의실이 있는데 4강의실이라고 써있거든. 거기서 클리닉 하면 돼. 다현이 다현이 클리닉은 여기가 아니고 1반 4강의실이야. 오늘 상담받은 반에 4강의실이라고 써있는 유리문이 있거든. 거기서 진행하면 돼. 애들이 너네를 잘 인도해 줄 거야. 잘 부탁해야 돼요.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자, 그럼 앉아서 단원장 받으실 준비 하세요. 마지막 질문이다.
알겠습니다. 얘들아 총! 어, 다 맞아요. 다 들어왔다. 카메라. 어서 꺼줘. 민지 형 꺼줘. 얘들아 단어 총 166개야. 아! 이거 이거? 이거